오시정미 시장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된 이후 가장 뜨거운 한 주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대형사들이 대거 진출한 부산 범천 1-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공사 선정 총회뿐 아니라 서울 재개발 최대어로 꼽힌 한남 3구역 사업 입찰 등이 예고되면서 정비업계의 치열한 수주전에 대한 관심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이번 주 도시정비시장의 최대 관심 사업지는 3월 28일 총회가 열리는 부산 범천 1-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입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한 차례 총회가 연기된 이곳에서는 현대건설과 포스코건설, 반도건설 세 개사가 각개전투 모드로 수주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1차 입찰에서 현대건설과 포스코건설,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단독으로 참여해 유찰된 후 조합이 컨소시엄을 금지하면서 각자 도생에 나선 것인데요. 3,200억 원 규모의 이 사업은 부산 진구 범천동 850-1번지 1원에 지하 6층에서 지하 49층 규모의 공동주택 8개 동, 1,323가구와 오피스텔 188실, 판매시설과 부대복리시설 등을 조성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역대 최대의 재개발 사업으로 꼽힌 서울 용산구 한남 3구역은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 제안서가 오는 3월 27일 마감됩니다. 앞서 열린 현장 설명회에는 현대건설과 대림산업, GS건설 3개사가 참여해 사업성을 검토한 데 이어 유튜브 등을 통해 브랜드 가치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한남동 686번지 일대 지하 6층에서 지상 22층, 197개동, 5816가구와 근린생활시설을 조성하는 프로젝트인데요. 정비업계 관계자는 서울시가 용산구와 함께 현장신고센터 등을 운영하며 수주전 과열을 점검할 예정이어서 세 개사가 어떤 내용의 입찰 제안서를 제출하게 될지 주목된다고 말했습니다. 두 차례 유찰을 겪은 서울 서초구 방배삼익 아파트 재건축 조합도 대림산업과의 수의계약을 통한 입찰 제안서를 오는 24일 접수합니다. 조합은 입찰 제안서를 검토한 후 내부 회의를 거쳐 다음 달에는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를 개최하게 될 전망입니다. 서울 서대문구 홍제 3구역은 재건축 사업의 시공사 선정 1차 입찰이 유찰돼 조만간 재공고를 내고 시공사 선정 절차를 다시 진행할 계획입니다. 홍제 3구역 재건축 조합이 지난 20일 개최한 시공사 선정을 위한 현장 설명회에는 현대건설만 단독으로 참여해 유효 경쟁이 성립되지 않아 유찰되었는데요. 대우건설 등 다른 대형사들도 사업성 검토를 진행했지만 올 상반기 시공사 재선정에 나선 서울 반포주공 1단지 3주구 등 주요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결정하며 발을 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사업은 서대문구 홍제동 104-13번지 외 141개 필지를 대상으로 지하 6층에서 지상 25층 규모의 아파트 11개동 634가구 등을 조성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백년산과 인왕산, 안산 등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이 가능한 데다 무학지역도 가까워 입지적 조건에서는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며, 하지만 반포 3주구와 한남 3구역과 같은 정비사업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선택과 집중 또는 한 박자 쉬고 가려는 분위기가 엿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